요 맛있는 냄새엔 반응이 있겠지 싶었지만 어라? 본체만 채 요지부동? 진봉아! 아, 왜? 밥 먹자. 분명 내려와. 어? 내려와. 어디지 말고. 내려와! 어, 난 거울만 봐도 배불러. 안, 거울. 진봉아, 내려와! 자, 어이구. 빨리. 결국 반강제로 녀석을 거울로부터 겨우 떼내긴 했지만 어째 영 못마땅한 얼굴이다. 어? 진봉아, 밥 먹어. 얼른 밥 먹어. 야, 드럼통 몸매를 보아하니 다이어트 중은 아닌 것 같은데. 밥 먹어. 어디가? 거참 고집도 세지 끝내 입 한번 벌리질 않는다. 혹시 또 먹여주는 걸 원하나 싶어 한알 입에 넣어줘 보지만 뭐야? 아이고, 다 뱉어내는 거야? 어? 한알도 안 넘기고? 어쩜 생긴 건 돌도 씹어먹게 생겨가지고는 왜 이런데? 밥 먹자. 밥 먹으면 거울 보게 해줄게. 밥 먹자. 엄마 먹자. 안 먹는다고 다 뱉었어. 어디 가, 지봉? 밥 먹고 어디 가? 저 어디 갔어요? 제 지금 거울 못 보게 제가 방문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 보러 간다고 옷방으로 갔어요. 옷방이요? 네, 찐뽕이 옷방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찐뽕이 전용 드레스룸이 따로 있다고요? 어디? 찐뽕! 와! 여기서 뭐해? 마이 갓! 찐뽕이 옷이에요? 네, 다 찐뽕이 옷이에요. 몇 벌이에요, 이게 다? 여기 뒤쪽에도, 통에도 다 옷이거든요? 네. 한 400벌 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400벌이요? 네. 그러니까 요 방 하나가 통째로 찐뽕이만의 패션 창고로서 찐뽕이의 드럼통 바디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수백 벌의 맞춤 드레스부터 저희보다 많은데요? 그렇죠? 네. 패셔니스타들의 필수품 선글라스, 거기에 블링블링 액세서리까지. 야, 여느 톱스타 부럽지 않은데. 게다가 찐뽕아, 또 뭐 입으려고? 몰라봐. 이거 어때? 옷을 직접 고른다고요? 그냥 그래? 얘는 어때? 노노노노노노노. 얘는 어때? 노노노노. 매일매일 몰입을지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찐뽕이 그렇게 한참을 고신 끝에 찐뽕아, 이거 어때 이거? 어, 오케이. 오? 이걸로 하자, 이걸로. 이거? 괜찮아. 이거 할 거야? 그렇다니까. 얘 마음에 들었어? 완전 내 스타일. 야. 아, 진짜? 자기가 입고 싶은 거, 그날 마음에 드는 거, 그거 있을 때는 손을 내밀어요. 요거 입고 나가자고. 아니, 무슨 개가 옷을 고르고 갈아입고. 응? 보통 개들은 귀찮아하는 일을 찐뽕이 연속은 오히려 즐기는 모습인데, 어머나, 헤어핀까지 풀 착장을 마친 찐뽕이. 허, 코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룰루랄라 걸음을 재촉해 향한 것은 뭐야, 유모차. 아예 자리까지 잡고 앉는데 나가자고. 오늘 완전 알레간스하잖아. 나가서 뽐내야지.